우선 김진태 후보 위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정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따라 이 그 생년월일 문제요. 네. 예? 이 본래 그동안 몇 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91년 9월생. 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예,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궁금한데요.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아이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네.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예?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돌아가신 선친이 해서 선친께서 모른다?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예, 예,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잠깐만요. 자,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월로 돼 있어야 돼요. 당시에, 그건 알죠? 아니, 그 출생증명서 네?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신고를. 아니, 근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자,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들어보세요.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누가 하셨던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죠? 네. 저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출생증명서 없이도 법상 신고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호적법. 호적법상 보면 제가 다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후보자.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예, 질의하는 위원이 시간은 지배합니다. 예. 그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자, 그래.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후보증으로 됩니다. 인후보증.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네, 태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대학병원에서 네.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인후보증서로 대체했다?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거는요. 인후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예? 네, 딸아이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건 됐고요. 예.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네, 23년을 얘기를...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갑자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년월일 바꿔달라는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자, 그 법원에 이 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의전원 지원을 합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네?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아, 글쎄, 옛날 생일로 합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법원에다가 5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이제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거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대한 예, 모의라고 생각합니다.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이걸 냈다고요. 그런데요,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한 이렇게 쭉 들어있는 8월 9일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의원 숫자가 의원인다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92쪽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걸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도대체 자 후보자 이런 청문회 정말